안녕하세요. 아빠 사장님, 한의사 남편, 아싸 안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공간의 활용성이나 이런 걸 때문에 다리 밑에 일하는 다리 밑에 컴퓨터 본체가 놓이는 게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먼지도 너무 많이 쌓이고, 관리도 잘안 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4년 전에 한의원을 옮기면서 개원을 할때이 일체형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사양은 그럭저럭 쓸만한 사양이었던 것 같고요. 일체형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본체가 따로 있는 컴퓨터보다는 이 사양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확장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제가 4년 전에 이제 이 컴퓨터를 샀었고, 이 컴퓨터의 모델은 보시다시피 HP 파빌리온 23이라는 그 일체형 컴퓨터였습니다. 이제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성능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부족 현상이 좀 있어서 그 메모리를 4기가에서 8기가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의원 진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것저것 보여줘야 될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검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게 있어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를 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맥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맥진 차트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열어서 또는 그 간호사들에게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이제 갖다 달라고 했어요.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제 종이가 계속 많아지고 출력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환자들한테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환자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조 모니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조 모니터를 샀어요. 사서 이렇게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보조 모니터를 이렇게 두 군데 이쪽에 이제 환자분들이 앉으시면은 이제 이 모니터에도 켜질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모니터를 보고 그래서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니터를 이제 두 개를 띄워가지고 두 개를 띄워서 이쪽에서 제가 이쪽 모니터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저쪽에 환자분들이 보는 모니터에서도 같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제 기본적인 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체형 컴퓨터는 모니터 확장을 할수 있는 HDMI 슬롯이 없어요. HDMI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USB 포트들은 되게 많거든요. USB 포트들은 이제 많고 USB 3.0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카드 같은 걸 꽂아서 쓸수 있는 포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USB들이 꽂혀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HDMI 또는 다른 뭐 어떤 거라더라도 이 화면을 바깥쪽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게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 HDMI 아웃 포트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모니터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볼까요? 모니터 확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모니터 확장. 예. 무선으로 PC 모니터를 확장을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뭐 앱을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앱으로 잘못하다 보면 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무래도 선으로 연결하는 게좀더 낫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니터 확장 상품. 야, 이거 괜찮다. 네. 이게 보니까 USB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 끝에 네.
제품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Next JUA365라는 제품인데요. USB 포트를 통해서 HDMI 2 포트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JUA365 모델은요, i5 Create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지넷 여기에서 이지넷 유비쿼터스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라는 좀 익숙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품 정보를 보면은 제품 정보에 들어가시면 J5 크리에이트라고 있죠. J5 크리에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USB 디스플레이 어댑터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 제가 찾고 있었던 제가 구매한 넥스트에서 나온 JUA365 모델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도 있어요. 이제 JUA360도 있고 이거는 USB 3.0을 통해서 HDMI 포트와 VGA 포트로 이제 영상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필요했던 거는 HDMI 멀티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멀티 모니터 어댑터인데요. 저처럼 이제 USB 포트가 모자란 경우에 HDMI 포트가 모자란 경우에 USB 포트를 통해서 이제 HDMI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 장치 뭐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꽂고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대 이제 3840 곱하기 2160의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 풀 HD 1080프레임의 풀 HD를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한 소켓은요 4K HDMI를 지원을 하고요. 한 개는 그냥 HDMI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때 정말 선명한 화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4K 쪽에 연결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좀덜 선명한 거는 HDMI 쪽에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영상을 복제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 모니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써야 되는 주 모니터와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자료를 띄울 수 있는 보조 모니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연결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서 장착을 해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JUA365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HDMI 포트 두 개로 지금 아웃이 들어가고요. In은 USB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놨는데 USB 단자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여기에서 분배기를 통해서 이제 저쪽 모니터와 이쪽 모니터와 그리고 또 이쪽 모니터 쪽으로 영상을 뿌려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거치대는 모니터 거치대는 좀더 튼실한 제품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색깔도 지금 확장 모니터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한번 깔맞춤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모니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모컨으로 동작을 하면 되는데요. 저 모니터도 지금 HDMI 포트를 지원을 해주는 모니터고, 보조 모니터로 해상도는 꽤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이제 모니터가 자동으로 연결이 된 거죠. USB에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물론 드라이버는 미리 설치를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얘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확장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정해서 약간 건드려줘야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조 모니터. 지금 보면은 얘가 인지를 1번, 2번, 3번으로 인지를 하고 있네요. 모니터 세 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번, 3번은 그냥 같은 복제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2번은 지금 확장된 모니터로 잡혀 있네요.
10배를 눌러보면, 예, 1번 3번, 얘는 1번 3번, 얘는 지금 2번 모니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오른쪽에 이 모니터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로로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1번에 이 화면이 뭐 환자에게 그대로 보이면 안 되니까, 뭐 사실 이번처럼 저렇게 확장된 모니터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렇게 환자 쪽에서 보는 모니터는 제 모니터에 지금 복사판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정을 해서 제가 쓸 용도로 한번 맞춰봐야 될것 같고요. 네, 3번 모니터도 일단은 지금 확장 모니터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 3번에 클릭을 하고, 예, 3번 모니터를, 예, 1, 3에, 지금 바탕화면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1, 3에, 1및 3의 바탕화면, 확장을 눌러서 보면은, 네, 지금 변화가 좀 있죠. 일단 유지를 하고, 예, 뒤쪽을 보면, 아, 네. 이제 이 화면도 확장 화면으로 바뀌었죠. 이제 제가 보는 주 모니터는 이제 이 모니터만 사용이 되게 된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뼈를 보면 이제 이주 모니터는 1번, 그다음에 저쪽 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2번 모니터가 됐고, 아마 저 환자 쪽에 있는 거는 3번 모니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번, 3번 모니터는 지금 제가 그 가로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 화면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모니터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뭐, 1번 모니터에서 2번 모니터로 넘어가고, 또 3번 모니터로 넘어가게 했고, 2번, 3번이 저는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같은 화면으로 묶어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설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모니터와 3번 모니터를 세로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설정에 이제 가로 모드가 있는데, 지금 2번 모니터를 제가 세로로 돌려보도록 하겠고, 네, 세로로. 오, 네. 저렇게 바뀌었죠, 이제. 지금 2번 모니터는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병렬 설정 유지를 하고, 3번도 똑같이, 네, 가로를 세로로.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모니터도 이제 세로로 세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니터의 형태가 됐고, 2번, 3번이 저는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2번, 그러니까 이 2번 모니터에 띄웠을 때 똑같이 3번 환자들이 보는 모니터에도 떠야 되기 때문에 2, 3번을 일단 뭐 합쳐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 여러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2, 3의 바탕화면 복제라는 게 떠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모니터가 1번은 따로 존재하게 되고 2번, 3번은 이제 연동되는 똑같은 화면이 나가게 되는 그런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모니터는 이렇게 세로로 서 있게 되고요. 제가 원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옮겨 보면 네, 2번 모니터로 지금 예, 마우스가 잘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마우스가 2번 모니터가 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모니터에도 똑같이 가 있겠죠, 그러면. 네, 똑같은 위치에 지금 마우스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화면은 이제 2번, 3번은 이 확장화면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보여줄 화면을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띄워보면,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쇼를 해보면, 네. 아, 저쪽 화면에. 예, 제가 이건 미리 설정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 슬라이드쇼가 확장화면에서만 이제 플레이되도록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할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쇼를 좀 보여주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맥진 차트라든지 디나미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네, 띄웠을 때본 화면에 뜨지만 이제 요거를 가져가서 보조 화면에서 켜주게 되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고 네, 환자들 쪽에서 봤을 때도 네,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설명하는 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이었던 이제 모니터 확장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이 JUA365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확장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쓰다 보니까 단점이 생겼어요. 이 JUA365 시리즈는 이 컴퓨터의 CPU를 잡아먹어요. 예, 이게 그래픽 카드가 딸리는 컴퓨터인데, 게다가 CPU 성능도 약간 딸리는 컴퓨터인데, 얘의 CPU 성능을, 그리고 메모리 성능을 얘가 JUA365가 빨아당겨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파빌리온 23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그래픽 드라이버가 이제 칩에 내장된 거거든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차트도 늦게 뜨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컴퓨터를, 진료부들이 쓰는 컴퓨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된 HP의 일체형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i7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 그래픽 카드도 지포스를 따로 이렇게 탑재하고 있어서 그래픽 용량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해서 샀고, 예,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로그인 방식들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카메라로 사용자를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호 같은 것들을 안 넣어도 얘가 인식을 좀할수 있게 좀 편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조 모니터가 세팅이 됐습니다. 보조 모니터랑 이 컴퓨터가 이제 같은 흰색 계열이라 제가 흰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계열이라 깔맞춤도 좀돼 있고, 이렇게 환자들 쪽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라서 제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성능도 충분해서, CPU 성능도 또 그래픽 카드 성능도 충분해서 이제 버벅거리는 증상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예, 맥진 검사 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 검사 기록들을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할수 있고, 네, 그러면 환자 측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제 객관적인 맥진 자료나 또 디나미카 같은 자율신경 계통 검사 기록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저도 더욱더 객관적인 진찰을 할수 있게 되어서 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확장할 수 없는 일체형 컴퓨터나 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확장 모니터를 사용해야 될때쓸수 있는 JUA365 분배기와 또 일체형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니터에 대한, 보조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